원장님, 안녕하십시오. 뭐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응? 라이터? 땡큐. 또 어머니 리베이 도졌대. 나 가봐야겠어요. 그럼 또. 대학은 올해 졸업반이랬지. 대학을 졸업하면 뭐래. 대학 문과에도 못 간 애비만도 못한데. 애 담아 가마. 잘 됐네. 부자간에 고름이나 짜먹고. 거짓마. 잘해도 인제 그래도 신청 좀 해야지. 어디 좋은 며느리감 있나? 골라줄 테야. 바빴습니다. 에?
야, 언니는 체격이 멋있습니다. 어때? 이 포즈. 이만하면 남자들이 참여하겠어? 아이, 참 언니.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는 문제 없지만 오빠가 걱정이야. 문제 없어요. 오빠는 내가 책임질게. 아, 그래 참, 넌 오빠의 힘이 있어서 혼자 됐어. 예, 어머니 뭘 하시니? 나팔 부고 계십니다. 많이 뭐? 망할 거. 마가들 난 잠도 못 자고 왜 야가? 아, 이 말 많은 가시나가 벌레 벗고 무슨 꼴이고? 어? 이 너머냥 좀 멋있어요? 아주 훌랑 벗어버리면 더 멋있잖아. 어머니, 프레젠트. 이거 뭐고? 그런데 그 뒤에 꼬리가 붙거든요. 어머니, 우리 요담 토요일 날 해수욕 갔다가 며칠 놀다 올래. 니 이거 갖고 날 꼴찌인가? 아니 너무 오래 배하면 쇠락이 내린다. 오빠는 적어도 바다를 가장 이해하시는 마저로신데 반대하시려고요. 어머니. 얘들이 미쳤나? 아니 이 오빠가 그런 걸 찬사하게 됐어? 잘들 논다. 오빠, 좋으시죠? 아이, 좋게래. 더 봐라. 내가 뭐라 하더노? 어? 되냐? 경우에 따라서 맥주도 나올 수 있죠. 그런 맥주는 안 먹어줘. 나도 그럼 내일부터 오빠 빨리 안 해줄 테니까 생각해서 하세요. 제법 공갈을 다 할 줄 아는구나. 1년 열두 달 두려 먹고서 하루쯤 휴가 주면 어때요? 그래, 누구 누구 가지? 언니하고 둘이 가지 뭐. 아, 그게 뭐야? 아무튼 사고만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맥주부터 마시고 생각해볼까? 오빠, 맥주. 브라보. 이건 아주 계획적이로구나. 훌륭하신 우리 오빠. 잘 모르는 동생들의 청을 들어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빠, 많이 잡세요. 맥주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응? 훌륭하지, 뭐가 훌륭해? 금이야! 금이야! 언니? 진짜 무슨 바다 위를 달려봐야 하는 거야.
그 미친 눈이 커서 겁이 많은 모양이죠? 눈 큰 죄로 손해가 많아요. 너도 바다에 왔으면 바다의 풍속을 따라야 해. 덮어놓고 빨가벗고 뒹굴면 되나요? 때로는 벌거벗고 마음껏 달려보십시오. 그럼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따분한 걸 알 거예요. 그럼 나도 수행이나 할까? 금희 씨가 자신 있게 뛰어가길래 얼마나 수영을 잘하시나 했죠. 갑자기 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까딱하다간 어머니도 뵙지 못하고 가실 뻔했죠. 차라리 갔더라면 어머니와 아버지도 만났을 것을. 네? 네 살 적에 장길부사로 가족이 한꺼번에. 네, 그래요? 말하자면 천에 고독한 고아인 셈이죠. 그럴수록 굳세게 살아야죠. 참 사람 유해감이란 이상해요. 왜요? 고치고 가면서도 상필 씨가 꼭 와주실 것만 같아요. 손을 보니 일 많이 하셨군요. 그럼 이제 성실하니까 앞으로 살림살이 잘하실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니? 언니, 아주 혼났어. 연극을 꾸민 게 아니야? 예, 금이야. 웬만하거든 호텔로 가자. 이대로 잠시 진정시키는 게? 계집애가 총각에 침대 누워있는 게 좋은 일인가요? 금수씨는 퍽 봉건적이군요. 봉건적이라고요? 좋아요. 상표 씨를 위해서. 정말 꼭지게요? 실례는 어딨게? 저기? 언니가 알면 어떡하려고? 뭘? 두 분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두 분의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오발세스인데? 금수생 그저 친구로 살 뿐이야? 제 눈은 크기 때문에 남의 곱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금희 씨 눈동자야말로 이상한데? 참 편리한 놈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요? 금희 씨, 당신은 현재 누굴 사랑하고 있지? 바로 항복해요. 뭐를요? 그 누구란 바로 현재 당신 곁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아니요? 그렇죠. 바로 나.
금희 씨. 네? 아까 내가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내 눈동자를 봐주세요. 아주 밝고 시원한 눈동자군요. 타고 있는 거려? 당신 눈동자 말이야. 타고 있어. 나도 그럴 거야. 금희 씨. 우린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네, 금희 씨. 올라가게 내버려 둬요. 오늘 밤도 올라오세요. 우리들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 꼭 오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의 습격을 받아서? 내가 역습을 당한 셈이죠? 여자라면 항상 이렇게 약하거든요. 이제 없어요. 얘기 좀 해요. 상필 씨가 이렇게 대담하신 줄은 몰랐어요. 막 돌아왔습니다. 네. 미스킨, 전문께서 전화. 요즘 청춘 사업하신다고 꽤 바쁘신 모양이군. 네. 네, 좋아해요. 네? 지금 곧 말이에요? 네, 곧 가겠어요. 들어오셔. 미스킨, 요즘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 있나? 다리를 베어놓고 어디를 떠다니는 거야? 그리고 경리 과장에게 값을 신청한 일이 있나? 네. 10만원씩이나 무엇이다 쓰려고 그래? 어머니가 위암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아, 알겠어.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는데. 그럼 취소하겠어요. 아, 그럼 고려해봐서 내 사대라도 융통해 줄 테니까 충실히 일 좀 해봐. 이번에 돌아와서는 결혼하도록 합시다. 응? 결혼은
천천히 해도 좋아요. 준비도 없이. 그리고 약혼도 안 오겠어 뭐. 이상 약혼이란 형식이 또 필요할까? 돌아왔을 때까지 그 힘이 식지 않도록. 나 만났어. 자, 타시지. 어서 타요. 나 받아줄게. 이수진, 어서 타요. 할 말이 있어. 가면서 말하기로 하고. 자, 타시지. 어디로 가지? 병원으로.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다고? 좀 어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런, 안 됐군 그래. 그럼 생활도 곤란하겠군. 10만 원인데 어머니 약값이나 못했어. 괜찮아. 한 집안 식구인데. 놔둬. 어머님. 오, 괜찮다니까. 그럼 아흔 밤이 몸 조심하세요.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해둬요. 가난뱅이가 뭐 준비할 게 있어요. 마음의 준비 말이야.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하고 지내라. 응? 저 좋아하시라고. 좋아해요. 금이에요. 나는 금숙이고요. 어라 오빠 되니까. 응? 까불어. 응. 저 동생들이 서로도 알고 지내야지. 응? 자 그럼 어머니부터 한다. 오빠한테 이름 여세요. 오빠 프레젠트 잊지 마세요. 잘 있어.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의 아닌 착각에서였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에 꼭 한 번 뵙고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영도 딸이까지 나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라고요? 그러나 그건 내 죄가 아닙니다. 뭐요? 어두웠던 죄입니다. 난 어둠 속에서 금숙실 금이신 줄 알고 무조건 포옹했던 거예요. 네. 금이씨,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네, 금이씨. 자, 그럼 거닐면서 얘기할까요? 사실은 금희 씨에게 얘기를 할까 했지만 싫지 않을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듣고 싶어요. 실은 싱거운 얘기죠. 싱거운 얘기라도 좋아요. 얘기해 주세요. 금희 씨, 금희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죠? 네, 금희 씨, 대답해 주세요. 싱거운 얘기란 바로 그 얘기인가요? 네. 그럼 이 세상에서 싱겁지 않은 얘기란 또 뭘까요? 우리 둘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허락하고 또 바라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말이야. 금희 씨, 왜 대답이 없어? 저도 그래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신의 그 말이 듣고 싶어. 저도요. 보육학교를 나오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군. 네. 그럼 이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가정교육은 100%겠네. 아이, 참. 여자랑 결혼을 하면 낳기 싫어도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 보육학교 그만두고 고등 간호학교 갈까 봐요. 난 의사가 되고 금희 씨는 간호원이 되고. 그러면 참 재미있겠죠?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글쎄. 저는 남의 주사 맞는 것도 끔찍해서 못 보는데 큰일 났죠? 금희 씨, 잘못하면 나한테 기합 받을 각오하시오. 기합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어쩐가. 눈물이 찔끔 날걸. 한번 기합 좀 넣어보세요, 우나. 얘네 중엔 성가해야죠. 딱히 맞을까 봐서요. 한없이 가고 싶어요. 이 지상에 한없이 갈 곳이라고는 없어. 내일 정말 서울로 떠나세요? 응. 언니하고 같이 가시겠네요. 내일 역에 나가는 건 보류하겠어요. 언니 때문에? 그럼. 언니 때문에도 그렇고 또 마음이 약해서 울 것만 같아서요. 왜 이렇게 약할까? 이제부터는 저도 강해질래요. 지금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사는 거야. 꼭 편지 주세요. 내고 말고 내일같이.
무당 치료는 곤란한데요? 비밀이 많을 테니까요. 아파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말이야.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한 사이가 아닐까요? 남자들은 저렇게 무책임하고 에고이스트거든. 싸움하러 온 건 아니겠죠? 싸움 좀 하고 싶어요. 좀 때려주세요. 돌아가 줘요. 내일 시험이 있어. 그럼 꼭 한마디만 묻고 가겠어요. 장차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결혼해 주시겠지. 시험 때문에 바쁘다니까. 좋아요. 그럼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시험 잘 치르세요. 요문관까지 받아다 주실 수 없을까요? 괜찮아요. 괜히 그랬어요. 어서 공부하세요. 니 어디 갔다 오노? 어머니, 이게 거등간호 학교 입학원서예요. 그래, 보육원은 파헤치고. 이쯤 보면은 어쩐지 싫어요. 인덕도 많지. 아무거나 하다가 시집이나 가면 좋지. 전 시집 안 가요. 시집 안 간다 가는 가신한테 뒷구녕으로 호박씨만 잘 까더라고. 전 간호부가 돼서 나의 딩제일처럼 성스러운 일을 할래요. 어디 내게 해볼까? 네, 하세요. 현지 왔습니다. 서울 큰 아가씨한테서 온 걸까? 아닙니다. 작은 아가씨한테 왔습니다. 서울 친구한테서 왔어요. 그런데 금수인한테서는 편지 한 장 없으니 웬일이고. 사랑하는 금이 씨, 오늘 마지막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다리 쭉 뻗고 뒹굴면서 그리운 당신을 생각하는 즐거운 시간을. 예.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수고했어. 이수김, 요새는 착실히 일을 봐줘서 고마워. 아, 전무님, 언젠 착실하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미숙임에게 상을 주려고 생각했단 말이야. 서로서도 물론 적당하게, 그리고 월급을 올려서라도 말이야. 응? 뭐 적당히 있어야지. 이게 미숙임에게 마음에 들지 몰라도. 자, 받아둬. 이건 진짜 진주 목걸이야. 미숙임, 이건 정말 내 호의야. 받아줘. 전무님의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그만두겠어요. 푹. 와야. 네? 너 그게 뭐니? 세탁소에 갖다 주려고. 난 벌써 죽은 몸이다. 이대로 있다가도 내버려 두어라. 어머니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래도 얼른 죽지도 못하고 마음만 괴롭다. 괜찮아요. 이사 있거든. 이 다음에 돈 생기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야 내 신세가 편할 텐데. 아, 참, 어머니. 어머니, 이따가 한 시간 후에 꼭 약 잡수세요. 그럼 다녀오겠어요? 제가 좀 늦더라도 님 끌어놨으니 잡수세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놓겠어요.
임신 3개월입니다. 산모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 산모께서는 영양을 잘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부두에서 영재 씨가 소개한 나 좋아해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빠한테선 편지 돌아와요? 오빠는 편지를 잘 안 하는 성질인걸요. 이석이, 웬일이야? 오, 일요일에 해서 한번 나오셨군. 네. 좀. 자, 사진 어디가 식사를 합시다. 자, 그럼 또 만나요. 놀러 오세요. 오빠도 곧 돌아오실 거예요. 참 친절하세요. 전무님은 우리 아버지 같아서 참 좋아요. 오, 그건 아주 유감이군 그래. 왜요? 이세김한테 아버지 취급받았어야 되겠어? 그럼 애인 취급을 받고 싶으세요? 이세김, 요즘 해뚱해뚱하는 젊은 애인도 좋지만 네 같은 황혼파 애인도 구수관이 좋지 않아? 로맨스 그레이예요? 좌우간. 좌우간이건 놓으세요. 난 둘이 뿐인 건 뭘 그래? 그렇지만 밝은 불빛 아래서는 그럴 그럴 걸까? 아니에요. 전기불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을 비춰주는 양심의 등불 말이에요. 이슬김, 이슬김만 예수한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아끼지 않겠어? 어? 만약에 노하면 사면식이겠어? 그런 비열한 인간은 아니야. 언젠가 본 신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중역과 여사모원의 로맨스 있잖아요. 미석이. 놓으세요. 전무님, 오늘은 덕분에 잘 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돌다 가지 그래. 아직 시간도 남았는데.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병이 걱정이 돼서. 에, 미석이면 참 효녀군 그래. 그럼 또 와요. 응? 전무님 퇴근요? 소리 있지. 그러니까 미스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에? 이거 봐, 좋아. 곤란할 때 언제든지 와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비겁해요. 비겁한 건 당신이야. 위선자, 이중인격자. 언제는 내가 좋다고 키스까지 하고선 돌아서선 그비를 농락했군요. 농락을 했어?
그럼 뭐예요? 말해보세요. 왜 말을 못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절교야.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당한 만큼 그 목숨 하고 말걸요? 잡으세요. 보세요. 이거 몇 달만 먹으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당신을 대해왔어요. 이제 와서 날 때리기까지 했어요. 소녀는 어린 가슴에 받은 너무나 큰 배신의 상처로 소녀로 하여금 이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나이다. 이 불효여식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시체는 상필께. 몰랐어. 아니요. 동정적인 애정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저리 가세요. 내가 책임을 진대도. 그 언니가 상필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필씨를 그 언니보다 천배만 배 더 사랑해요. 알았어요. 금숙씨 진정해요. 그 언니는 내 동생뿐이지만 사랑에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상치특권이 있으니까요. 난 죽어도 상필씨를 놔주지 않을 테야. 상필씨, 약속해요. 무슨 약속? 다시는 그 언니한테 피운지 않기로. 응? 응. 상필씨, 나와 결혼해줘요. 네, 상필씨. 오늘도 편지 안 왔어요? 서라씨한테서 마누라님한테는 편지밖에 없습니다. 이상하다. 상필씨께서 소식이 없으니. 그러기 믿기만 한다는 건 남자의 마음 약하지 않습니까? 믿기래도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 언제 왔노? 네, 지금 막이요. 금숙이한테서 편지 왔더라이. 네. 이 상필이라 하는 사람 아나? 네, 어째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요? 그가 지나 애미 말도 안 들어보고 저것들이 약혼했다고. 네? 말을 장소를 했더라이. 니한테 또 뭐라고 쏘사거리구나, 못된가지나. 나중에 내 방으로 좀 들어오니라이. 네. 이런 얘기를 꺼내기는 매우 괴롭지만 너는 날 이해해줄 줄 알고 이 글을 쓴다.
나와 상필씨와의 사이가 어떤 것이었던가를 너도 잘 알 것이다. 네가 상필씨를 처음 알게 되기 전부터 우리들은 이미 사랑을 하면서 장례를 약속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상필씨가 내게 호의를 가지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여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성이란 이름의 동물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리그레션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상필씨와 나는 이번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약혼을 했다. 너도 물론 축복해주리라고 믿거니와 언니를 위하여 또는 내 자신을 위하여 그동안에 현혹했던 모든 감정의 세계를 정리하고 너의 세계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묻는 거야? 알면서도 물어보고 싶은 게 여자의 호기심이죠. 막 놀리시는군. 존경을 하죠. 존경? 우라질 존경스린 제발 집어쳐. 아, 아버지도 취하셨어. 또 아버지네. 그럼 앉았어. 좋아. 좋아. 난 외로운 사람이야. 난 이날까지 애정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야. 좋아. 내 심정 알아줘. 용서해줘. 주화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자, 말해봐. 주화, 돈, 집, 목걸이, 팔찌. 너무 불이 밝아요. 부를 걸까? 주아씨, 주아씨. 저, 영재올시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지금 막 배에서 내린 걸요. 그런데 큰일인데요. 조금도 병환이 낫지 않으시니. 네? 주아 씨는 어디 갔나요? 조금들하고 해운대 놀러 갔는데. 해운대요? 내가 이 모양이니까. 저도 속도 상관없지. 그럼 제가 해운대 가서 만나봐야겠어요. 그럼 몸들이 잘하세요.
맞죠? 예. 저 대양 상사의 귀신 김주아 씨라고 귀신? 여자 손님인데. 예. 박전문 임실에 찾아온 손님이십니까? 네? 박전문? 네, 젊은 여자고 키가 크고. 네, 전화해드릴까요? 아니, 저, 저희가 찾아보죠. 몇호실이죠? 2층 14호실입니다. 네. 누구요? 이 새끼, 이 새끼, 나윤 언제 돌아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미친년 마지막이라고? 진심은 무슨 아가빠져 진심이야 진심. 아이, 어디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오늘 졸업했는데 한잔 안 먹고 다니겠어? 멋있군요. 어서 옷 벗으세요. 주미 앞에서 옷을 벗으면 돼. 아이. 아, 취한다. 아이 참, 금이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약혼을 했다더군요. 약혼? 그래. 세상에 남자가 삼킬 기쁨인 줄 아느냐고 아주 큰 소리까지 했던데요. 이젠 하는 수 없이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고 못 베기게 됐군 그래. 그게 무슨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당신마저 놓치면 일생 호래비로 늙게 됐으니 말이야. 가슴이 아픈 게로군요. 알았지. 받아들이죠. 오늘 밤은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 나 좀 재워줘요. 난. 신사는 의자에서 주무세요. 겁내지 마세요. 얌전하게 잘 테니까. 내일은 집에다 기운벌 쳐야겠어.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 내려올 쪽에 너 임신 갔다 왔나? 그럼은요. 한나 죽을 자기고 아가들도 잘 있지만. 네. 아니 뭐 상필지 모르니?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시침이 뗄 필요 없지 않아? 상필지. 네. 거북하시겠지. 실례했어요? 근데 어머니. 저 네가 바로. 어, 알았다. 인산 차차 하기로 가져왔어. 네. 그래도 여야,
누구 오빠한테 한번 상인해 봐야 할지 아니가. 어디 있는지 소식도 모르세요? 인사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고 영 소식이 없지 않나. 걱정 마세요. 오빠 성질을 모르세요, 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내키면 돌아올걸. 그것보다 어머니 승낙이 제일이지 뭐. 손님 맞습니다. 어머니 왔나봐요. 예, 내 방에 들어가서 소재 좀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금이더러 차 좀 끓여오라 네. 그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지. 좀 앉으세요. 네. 그래. 아버님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는 고문격이니까 결정권은 내게 있거든. 멋있군요. 니도 지금 생각은 시집만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도 다음에 보래 시집살이 목구멍에서 신문이나 할게라구만. 그러길래 누가 시집살이 한대요? 그럼 밤낮 천하살이 해야게. 금이야, 니도 그 안과라 인사도 드리고. 난 와도 둘지 얌전하고 상냥하면 좋고. 말을 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금희 씨, 한마디만 묻겠어. 금희 씨는 약혼하셨다죠? 뭐, 약혼하셨다죠? 축하합니다. 그러나 편지 한 장쯤은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 비겁한 말은 그만두세요. 누구는 편지를 잘하셔서 그러는군요. 금희씨 날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아. 제받으려고요. 모든 것은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금희씨만 확실한 태도를 해주신다면 난 내가 지은 죄를. 나가주세요. 그만두세요. 제겐 벌써부터 정한 사람이 있어요. 언니야말로 상크 씨와 결혼을 해야 할 분이에요. 나가주세요. 언니야, 나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밤 9시에 영도 따리로 꼭 나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언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사람. 얼마나 잘 살아 두고 봐야지. 미쳤니? 알기는 뭘 안다는 거야. 내가 언제 약혼을 했단 말이야.
왜 남의 편지는 중간에서 갈아채는 거야? 어? 이게 집에가?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야? 아니? 봤어? 치사해. 어? 예. 내년이야말로 치사년이다. 네가 지금까지 네 집에서 네 밥을 먹고 자라왔니? 그런 의리도 모르고서 소위 제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로채려는 그따운 년이 인간이야? 개 같은 년. 꼴도 보기 싫다. 보기 싫다. 당장 나가버려. 나가냐, 나. 양득이나 크레오파트라도 금숙이 앞에서 무색할 거야. 금숙이 남편 될 사람은 상당한 네 남자래지. 그래. 그러기에 금숙이 같은 귀인이 30분 했지? 30분? 30분이 뭐야? 반했단 말이야. 30분이 반이니까 반했단 말이지? 금이야, 넌 왜 우니? 아니야, 너무 기뻐서 웃는 거야. 어머나, 그것도 그래. 그래,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오는 거지. 아이고, 야야, 어서 나오나. 시간이 다 됐다. 네. 네. 빨리 빨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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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금이야, 너도 같이 가자.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전 집안 좀 치우고 천천히 가겠어요. 어, 그래라고. 언니, 어딜 가는 거야?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어디 아팠어? 아니요. 언니는 재미 좋으신가 봐요. 바빠? 아니.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얘기나 좀 해요. 자, 어서. 어머니? 돌아가셨어. 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그만둔 게 아니라 쫓겨났어. 그럼 지금 뭘 하세요? 뭘 하는 사람 같지?
멋있는 직업이지. 그럼 집도 없고 물론 돈도 없겠지. 심각하게 됐군. 밥만 먹여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 그렇다고 천한 일이야 하겠어? 시끄신정 같아서. 그만한 인물 같으면 잘하면 돈도 벌겠는걸. 아니, 이상한 소리만 해. 왜? 내가 타락해도 모두가 다 오빠의 덕분이지. 소식 좀 들어? 오빠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을 나간 후 더 소식이 없어요. 말하자면 복잡해. 아니야, 싱겁지. 아이고야. 왜 그러세요? 또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다 아는 병인걸. 금이는 걱정 말고 나하고 같이 있어요. 있으면서 서서히 직업을 구하도록 해. 언니 정말 괜찮소? 괜찮아. 이것도 오빠한테서 받은 선물이야. 뭐요? 그럼 언니는 오빠의 죄를 받느라고. 언니. 아니요. 아, 가엾어라. 자서 좀 먹자. 오늘은 기분 좀 어때? 괜찮아요. 약은 좀 먹었어? 응. 이것 좀 먹어. 고마워요, 언니. 걱정 말아요. 이번까지 뭐 시킬 망정. 금이 하나 몸매게 살리겠어? 언니. 나는 오죽하면 좋아요. 세상에, 금이 같은 바보는 없어. 하긴,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이냐, 의리냐, 두 갈래 길에서. 무슨, 심파연극의 대사 같지?
이건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야? 뭐려? 내 처말이야. 양갈 갔으면 집에 데려올 것이지 언제까지 처가에다 두고 처가살을 시킬 작정이야? 에? 허래비를 사는 애비의 생각도 좀 해줘야지. 차차 데려오죠? 사내 자식이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프라이드가, 에? 안 그래? 아, 잠은 거가 자고. 먹는 건 내 집에서 먹고. 에, 그런 부부 생활은 불건전해서 못 사.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만두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 뭘 그렇게 우물거려? 네, 조금만. 다 됐어요. 여보, 아니가? 여보, 응? 아니, 글쎄 잠이 들었을라고. 아, 여보세요? 네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보, 아버지한테 당신 없다 그럴까? 아, 아버지세요? 네. 좀 피치 못할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는 길인데. 네. 네? 네, 알았습니다. 곧 가죠. 아니. 급한 환자가 와서 가봐야겠어. 아. 당신 혼자 가구려. 난 춤도 못 추는데. 약속을 어기면 의심 문제 아니야? 의심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한 거고. 또 이건 내 천직이니까 할 수 없지 않소? 아,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일하고. 자, 그럼 당신 혼자 갔다 오려. 일찍 돌아요. 응? 몰라, 몰라. 여보세요. 시간 다 됐어요. 취하셨어. 가정 손님들은 다 어디 갔어? 다 돌아가셨어요. 나 딱 한 잔만 더 먹고 갈 테니까. 자, 술 좀 줘. 어디서 많이 드신 분 같은데. 세상은 넓고도 좁은 거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저지른 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자, 어서 가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본데. 어디 잊지 못할 사람이 되도 있나요? 천만에. 세상에 잊지 못할 사람이 어딨어? 단단히 뒤졌어. 내가 바보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조심히 언니. 근데 누구요? 친구. 내겐 그런 친구가 얼마든지 있지. 아유, 술 이렇게 먹고 들어가요.
언니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왜? 인생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짓을 하고선 살 수 없어? 직업직은 신성한 직업이지. 신선놀이. 금희는 날 몇이 할지 모르지만 좋아. 그렇지만 금희는 지금까지 기생이 벌어다 준 밥을 먹고 살았다는 걸 아예 해? 아니, 나 때문에 언니는 기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언니의 신세를 안 지겠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 신세를 안 질 소리를 해봐. 좋아요. 잘 있어. 내 언제고 언니 은혜는 갚을 테니까. 금이 가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난 외로운 사람이야. 할 수 없었어. 용서해줘, 금이. 난 어떡하면 좋아. 언니! 들어오면 좀 일어나 봐. 당신 요즘 이상해요. 못 먹던 술을 매일같이 다 먹고. 응. 이 집이 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판에 난 먹으면 안 되나? 응. 난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여관살이가 될 줄은 몰랐어. 여관살이라니? 잠만 자고 빠져나가는 이 집은 여관이지 뭐야. 그랬어요. 이런 생활이 쉽게 났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좀 주부다운 생활을 하란 말이야. 거기 집에 늙은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 응. 어젯하게 모든 조사를 해줘보지? 응. 여관 집으로 갑시다. 시집살이 못 시켜서 그렇게도 배가 아파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당신 집에 와서 당신 할 일을 하란 말이야. 듣기 싫어요. 당신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망념이 될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안정을 요합니다. 네? 아마 쇠약한 데다가 과로에서 온 병 같습니다. 병원에 들려주시오. 약을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보는 이상이라 안 해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되는 대로 곧 보내주시오. 안녕하십시오. 안 돼. 금이까지 그렇게 돼선 안 돼. 괜찮아. 학교 때 고전무용을 해서. 춤을 춰도 언니보다 나을 테니까. 아니야. 금이는 기생이 돼선 안 돼. 언니 어때? 이만하면 합격이지? 염려 말아요. 어쨌든 우리는 살고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벌써 여정 주인한테 상금까지 받았어.
고 아주 예쁜데. 이리 나한테로 와. 응? 아. 응? 예쁜데. 신장이로군. 응? 신장이 이거 뭐고? 처음부터 반하면 써요. 그래. 아가씨 이름이 뭐랬지? 신다고 불러줘. 신다. 꽃 타자 마음 진짜 꽃 같은 마음이라. 응? 꽃같이 아름답고 꽃 같은 마음이다. 어디 좀 맡아볼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서진에게는 화신의 향기가 맡아지질 않아요. 이것 봐. 나는 속인이 아닌데. 어디 나도 한번. 꽃의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렇게 코로 맞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맞는 거예요. 마음으로 향기를 맞는다. 이건 아주 사뭇 철학이로구나. 마음을 어떻게 맡아야 한다? 꽃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인데 그것을 남자는 못 알아봐요. 응? 어? 어려운 수협비 할 것 없지. 자자자. 하시면 술 한잔 들지. 기세에 술 못하면 뭘 할 줄 안다. 술은 못해도 연애는 잘할 게 아닌가? 마지막 고등이 물어도 와 이적지 않으노. 밤에 어서 자게. 어머니 먼저 주무십시오. 곧 오겠죠. 아이고 대문을 내장구만. 미안해요. 전화를 걸어야 고장이 났는지 영통해야지. 영숙이라고 내동 왜 혼자 되니 있지 않아요? 아이고, 옛날이 죽었다 글쎄. 그래서 무섭다고 영 놔줘야지. 응, 이분 참 편리한 거라고. 정말이에요? 그치가. 아이, 잘못했어요. 나도 외박 좀 하고 올 테니까. 응? 여보. 노래 집었죠. 시중이 된 것만 해도 원통한데. 제가 시중 당했나 보지. 화심 씨, 나라실에 들어가 봐요. 우리 같은 찌꺼기도 좀 수분해 주구려. 네네.
금희 씨. 너세요? 왜 이러세요? 금희 씨, 어떻게 된 거야? 난 금희 씨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이러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금희 씨, 어찌 된 일이에요? 얘기를 좀 해요. 할 얘기가 또 남아있던가요? 금희 씨, 난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난 모든 것을 알았어. 되게 싫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금희 씨, 정말 난 금희 씨를... 너세요. 당신은 언니가 기다릴 텐데. 어서 가보세요. 난 바쁜 사람이에요. 금희 씨. 나가야겠는데 내가 고생하는 걸 딱해서 못 보겠다. 언니는 의사 말대로 더 정형을 해야 돼요. 아니 웬일이냐? 열이 높은데 의사를 부를까? 아니 언니 나 물 좀 취해서 그래. 그래. 열이 높은데. 언니, 난 오랜 못 살 것 같아. 미쳤나 봐.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언니, 요새는 서울이 좋대. 우리 서울로 가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돈을 벌어야 살 게 아니야. 부산이 싫어졌어. 언니, 응? 혹시 서울서 오빠를 만날 줄 알아? 그래, 네가 원한다면. 찾으십니까? 여기 화신시라고 계십니까? 아, 그 색시들 돈 벌라 서울로 갔습니다. 네. 와 그러십니까? 아니요,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아, 그런지요. 실례했습니다. 만들고 거긴 간호 학교 갈까 봐요. 간호부가 되면 참 재미있겠죠?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한없이 가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울 것만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도 강해질래요? 이러지 마세요. 역시 제겐 벌써부터 마음속으로 정한 분이 언니야말로 상필 씨와 결혼을 해야 할 분이에요. 부디 행복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운전수, 잠깐만. 그게 아니야? 응? 오빠. 웬일이야, 응? 어쩌면 오빠는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가출을 하는구나, 응? 자, 병원으로 가자. 아니에요, 나 있는 집으로 저... 어서 가라. 은재수, 빨리 병원 갑시다. 웬일이야? 제 얘기는 묻지 마세요. 금숙인? 훌륭한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동안 오빠는 그런데 서울에는 웬일로? 나 말이야? 부산이 싫어져서 그 회사를 그만두었어. 그래, 원양행로에 배를 탔어. 그 배가 오늘 인천에 닿지.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보려고 온 거지. 너를 만날 기회야. 은재수, 빨리 병원을 갑시다. 절대 안될 필요하면 곧 입원시키도록 하십시오.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언니는 불쌍해요. 언니가 오빠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언니는 지금도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 언니는 지금도 오빠를. 오빠, 육체는 하지 않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 물질에 희생된 것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물질보다 정신이 아니겠어요. 언니의 정신이야말로 비길 데 없이 순결해요.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 언니는 오빠의 길까지 있어요. 오빠, 어서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네, 어서요. 윤지 씨, 어서요. 저는 며칠 못 살아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어서 금이야, 언니. 금이야, 내가 이렇게 되니 난 너도 그리 좋아, 언니. 이젠 아직 구두까지 다 뜯고 주무시는구려. 멋있군. 당신도 멋있군. 당신만 술 먹고 다니라는 법이 있어? 자, 바로 오늘은 결정 짓시다.
뭘? 집으로 가서 가정다운 가정을 꾸미고 주부다운 생활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파하든가. 오늘은 나도 취했으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애당초 우리들은 결혼해서는 안 될 사이였어. 뭐라고요? 그럼 자기 결혼을 당했단 말이요? 알았어. 금희 씨가 약혼했다고 조작을 한 것도, 현지를 가로챈 것도. 좋아요. 언제든지 금희를 찾아가고요. 어휴, 보내. 나도 살림 안 하겠어. 좋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안 살만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이고, 이 아들아, 그만 참아라. 이거 무슨 꼴이고. 아이고, 네가 잘못이야, 네가. 서방님, 처음 보았습니다. 금희 아가씨가 우리 독하답니다. 어머니, 하여튼 난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꼴 좋다. 인연이 잘못이라. 어머니. 아유, 웃자고. 금희가 이로 가다는데 가봐야지. 웃자노. 내일을 남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려오실 분 있으면 권 연락하십시오. 잘하는 대로는 다 해봤습니다만. 금희씨, 금희씨, 나요. 금희씨, 나야, 소필이야. 금희씨, 정신 차려요, 금희씨. 금희씨, 금희씨.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흥미 씨.